곧이어서 뉴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리더는 무엇인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리더의 사전적 의미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선도자 또는 지도자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지도자보다는 선도자의 개념이 현대에는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선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열리고 오는 11월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개최됩니다. 지도자가 아닌 선도자가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 말입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처럼 복잡할 땐 선도자의 모습을 갖춘 리더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뉴스 매거진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어제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30, 40대 여성이 주축이 돼 침묵 시위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했던 미주 한인들의 세월호 침몰을 바라본 마음과 목소리 제가 직접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시카고 총영사관이 위치한 NBC 타워. 검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란 손팻말을 들고 미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 집회에 시카고 한인들도 참여한 것입니다. 온라인 한인 여성 커뮤니티 미시 USA가 주축된 집회. 30, 40대의 젊은 여성이 많았고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참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총영사관 앞에서 시작한 행렬이 미시건가의 리그리 건물로 행진하는 가운데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 행사 기획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집회에 참가하시게 됐습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예,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불렀을 그 이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미 50개 주에서 동시에 오늘 일요일 오후 2시에 하기로 계획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회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시려는 것인가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은 우선 그 세월호 유가족들 위로하고 그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초기 대응이 미흡했는지 관계자들의 진실 규명,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반대 성명도 뭐 하시는 것들 보면 한국에서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하시거든요. 외국 보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정정, 그리고 박근혜 하야나 탄핵을 외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 모든 책임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반성과 그리고 나아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카고의 명소 리그리 빌딩 앞에 자리를 잡고 시카고시의 공식 허가를 받은 가운데 무언의 집회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망자 287명을 추모하는 묵념을 가지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영어로 쓰인 손팻말을 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카고에서 행인이 가장 많은 곳 미시건가. 미국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편말을 읽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며
사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e protest is about? I think they're protesting the ferry sinking in Korea, the tragedy in Korea. When I first heard the news, I gotta be honest, when I first heard the news, it seemed a little... It's kind of hard to believe a boat just sinks, I gotta be honest. It's horrible. Of course it's horrible, but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to it too. And nobody's saying anything. 30-40대 어머니들이 주축된 집회이니만큼 함께 참가한 아이들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종이배를 접는 아이들, 작은 손으로 노란색의 배를 접으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So what are you making right now? The boat, like when the ferry crashed. So like we're making a lot of for all the people that died. 어린 아들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는 아버지. 그런 불합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구할 수 있는 많은 수많은 생명을 잃은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이런 문제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간 뉴스처럼 가십거리처럼 지나간다면은 그 언젠가는 우리나라 어떤 국민도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다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으니까 한인으로서 막 화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되게 모르겠어요.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집회 끝 부분에 자유 발언의 시간도 이어집니다. We are gathered here today so that we no longer stay still as over 300 victims were told to do. And what is happening in Korea is unconstitutional. 이 사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그 진상 안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정말 억울하게 아무 잘못 없이 저 바다에서 죽어간 그 많은 어린 학생들과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희생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우리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없어서 가난만 남았다. 그 쪽지를 보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된 이날 시카고 집회. 추모와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한 이날 시위는 절대 잊지 않겠다는 조용한 외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전문가 찰스 이 씨. 꾸준한 내실을 위해 CPA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CPA is fast and reliable. 레스토랑 대표 송옥순 씨. 맛있는 요리와 확실한 서비스. 효율적인 회계 관리는 운영의 핵심. 이준석 기계사는 절세에 확실합니다. 명확한 회계 업무와 비전 있는 사업 컨설팅. 확실한 절세와 세심한 서비스.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이준석 회계사. 전 세계가 열광한 천연 보톡스, 비톡스를 말하다. 왕세선비 케이트 미들턴이 결혼식 마지막 피부관리 시크릿으로 선택해서 화제가 된 제품. The effect of bee venom is so satisfying that people are calling it a natural alternative to Botox. 바르고 자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주름 없이 탱탱해진 거 보이죠? 이제 아침마다 조금씩 젊어지는 얼굴을 경험해보세요. 영국왕실의 비밀, 바르는 보톡스, 탱탱 비톡스. 자녀의 학자금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ING 파이낸셜 파트너사 칼리지 플래닝이 전화 예약에 한해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847-450-8001번 Integrity Trust
서비스 서이탁 법률 그룹 교통사고와 대형사고 이민법과 형사법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명확한 법리 판단 서이탁 법률 그룹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34일째 날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겪은 고통에 사과를 표하고 미흡한 사고 대처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업무를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행부의 군함 등 핵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국가정책방송원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 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되어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범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군안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군안과 해경 경비 업무는 그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 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 운항 지침 등 안전 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 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의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 구조를 변경하고 적재 중량을 허위로 게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 유착은 비단 해운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 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 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 제한 심사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 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 이력 공시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무사 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 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 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 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해서 해운 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 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 절차를 악용해서 2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아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가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 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 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 해운의 성장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 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일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 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 남해, 동해, 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군안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특수 기동 구조대를 만들어서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 사전 협의권과 재해 예방에 관한 특별 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 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 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 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의 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 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 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발장에 신이 늘어납니다. 옷장에는 옷들이 많아집니다. 부엌에는 그릇이 쌓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사기만 하고 버리지는 않으니까. 마음의 근심이 늘어납니다. 또 머릿속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바라기만 하고 버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작고한 구상 시인은 자신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시 오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바쁜 한 주 시작하셨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밤에 내 마음 속에 많은 생각들, 내 생활에 많은 일들 가운데 버릴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